수복이 서울 둘레길 걷기 주미숙입니다. 저희 이게 커뮤니티의 구성은 학습 지원단으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끼리 구성이 되었습니다. 저희들이 이렇게 은퇴자로서 이제 제 인생 제2막의 길을 같이 걷게 되면서 뚜벅이 서울 둘레길 걷기를 구성하였답니다. 천왕역에 있는 계웅산을 저희가 계웅산에 있는 구례 둘레길을 걷기로 하겠습니다.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요. 오르기도 완만하여서 누구든지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산입니다. 걷기도 좋고 또 옆으로 내려오는 길은 이렇게 흙길이 있어서 저희 정서에도 맞고 우리가 끝내주네. 우리가 끝내주네. 선생님 앞으로 가.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없으니. 자연스럽게. 노랑이 조금 하나 정도 화려하지 않냐? 웬일이냐? 웬일이냐? 이것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잖아. 이렇게. 근데 이게 먹어도 돼? 응, 먹어도 돼. 익었나? 주스도 담고. 익었어?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. 안 익은 것 같아. 말랑말랑해. 익으면은 여기 밑으로 떨어진 게 익은 거야. 진짜 많이 열렸다. 와, 저희보다 진짜 체력이 좋으시네요. 아, 그렇죠. 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? 저희 항상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. 아, 항상 걸으시니까. 네, 맑은 공기 속에서 흙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걸어가면은 자연적으로 건강이 따른답니다. 여기는 계웅산 정상이고요. 구로구 명품 올레길 중에 한 코스예요.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천왕역으로 내려가실 수 있고요. 저쪽으로 가시면 오류역으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구로 그 명품 올레길은 산림형하고 하천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. 보통 코스들이 길게 잡으면 길게 걸을 수 있고 또 짧게 잡으면 짧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런 기회를 맛보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